책 길잡이로서의 서문 읽기. 십자가로 돌아가라. 알리스터 맥그레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적실성. 그림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상징이 갖는 놀라운 힘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그렇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삶의 신비를 여는 열쇠처럼 보이는 그림들을 중심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 한가운데에도 그림이 하나 있다. 기독교 미술과 건축, 문학과 음악은 십자가라는 상징의 지배를 받는다. 상징은 우리의 사고와 성찰을 유발하며 그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궁극적 운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가운데에 죽음과 절망의 상징,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가는 한 남자의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는가? 십자가는 정말로 신비하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실존의 무의미함에 절망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린 사람들을 위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십자가는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 안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교회에 질문한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따라 감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보다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적실성의 근거를 찾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하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 중대한 진리를 전개하고 그것이 교회에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려 한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에서 제거하기는커녕 주변적인 것으로도 밀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기독교의 정체성과 적실성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불가분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신비의 의미를 탐구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한 작은 부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로 격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에 지울 수 없고 결정적인 인상을 새겨놓는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의심과 염려, 모순에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는가? 십자가는 우리가 교리나 윤리 혹은 영성의 문제들과 씨름할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십자가의 신비는 기독교적인 접근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참된 열쇠를 제공한다. 몇 년 전 나는 마틴 루터의 유명한 십자가 신학의 기원을 다루는 책을 한 권 썼다. 루터가 발전시킨 그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천재성은 그것들을 한데 합쳐 기독교의 정체성과 적실성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급진적인 이해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철 한 덩이로 양날 가진 검을 만들어내듯이 루터는 기존의 개념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신학을 만들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의 신학적 번민을 통해 힘겹게 손에 넣은 통찰들을 한데 모아 그것을 십자가 신학이라는 하나의 무기로 만들었다. 그 책을 쓸 때 나는 루터가 발전시킨 개념들이 지닌 놀라운 힘과 적실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그 개념들을
우리 시대의 적절한 형태로 한번 제시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그것이 생겨난 이후 400년 동안 사실상 무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흥미진진한 도전적 수단이 앞으로 기독교의 정체성과 적실성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리라는 깨달음이 커졌다. 종종 어떤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세대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무시되거나 간과했던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재발견한다. 십자가 신학이 바로 이러한 동향을 보여주는 듯하다. 즉, 한 세대가 잊어버리거나 간과했던 것을 다른 세대가 감사함으로 재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루터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가 십자가 밑에서 멈추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막다른 길로 이르게 하며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것은 신자와 교회의 행보이고 믿음의 기초이자 기준이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의 수수께끼, 하나의 신비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인간의 성품과 운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열쇠를 쥐고 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중대한 신비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적실성이 궁극적으로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신비와 씨름을 하려 한다. 이 책을 읽어주고 귀한 논평을 해준 제임스 애킨스, 폴 아비스, 리처드 보캄, 토니 클라크, 앤드류 하드 윌리엄스, 나이젤 테일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애킨스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